그래서 이제 장소적 책임 범위에 보면, 그리고 이제 12조에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속지주의라고 이제 하는데,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체에서 종속관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든 이 지역적인 개념에 의해서 외국인이든 불법 체류자든 그 신분이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래서 국외 사업을 놓고 볼때 금기법은 국내법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즉, 하지만 즉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독립된 해외 진출 사업체의 경 이런 독립된 해외 진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금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속지주의 지역을 떠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체가 법인체에 고용이 돼가지고 미국에 어떤 지사에 파견이 되는 형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봐야죠. 하지만 현지에다가 법인을 차립니다. 법인을 별도의 독립한 법인체를 차려가지고 채용 자체도 주재원을 채용을 하는데 거기서 채용을 이루고 어떤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 국가 이제 세계적인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이제 이걸 끊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근로하다가 해고를 당한달지, 사업체가 없어졌다랄지, 그래서 임금이 체불이 돼 있다랄지, 이 나라 현지 법에 따라서 하느냐? 우리나라 법에 중거법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및 노동시청에 체불 진정을 넣어서 보호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현지의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지 법인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할 것인지 이거는 연결돼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입증적인 다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쨌거나 현지 법인을 차려서 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현지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예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외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한참 그 훈풍이 불때 남북의 관계가 금강산의 어떤 사업도 하고 개성공단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근로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실효성은 미치지 못하고 있죠. 어쨌거나 이제 대한민국 영토긴 한다. 근데 근로자에게 금강산 구역 내에 설립된 북관 측 법인이나 그런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남한의 노동관계법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이게 현실이다. 다만 이제 남한에서 설립이 됐어요, 법인이. 근데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그 사업체에 파견이 된 형태다라고 한다면 적용될 수 있겠다. 예. 근데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죠. 해외 출장소 같은 경우,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이나 출장소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기법이 적용되겠죠. 모든 신분이랄지 그런 게 여기 지점 출장소에서 일을 하지만 그 상시적인 일상의 어떤 그 활동은 이 본사, 결국에는 본사를 위한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본사에서 4대 보험도 가입시키고 뭐 해고도 하는 거, 채용도 하는 거고 노무 관리도 하는 거고.